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살해를 지시한 배우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가 지목됐습니다. 미국 CIA의 판단인데요. 사우디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살해 사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가 판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왕세자와 형제 지간인 칼리드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미 사우디 대사관은 이 보도를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의 사주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Absolutely. His Royal Highness the Crown Prince has nothing to do with this issue. For this mistake, they will pay a price. 사우디 검찰이 관련자 11명을 기소하면서 왕세자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제사회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뜸 bu adımları biz olumlu buluyoruz fakat yetersiz buluyoruz. Ayrıca talimat verenlerin ve gerçek azmettiricilerin de ortaya çıkması gerekiyor. 미 재무부는 사우디 내 살해 사건 관련자 17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시작했고 미 상원도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슈쿠지 피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박은 한층 더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